오늘은 어제는 이렇게 회호박을 따다가 자색양파랑 밥 세워놓고 마늘 듬뿍 넣고 볶았는데, 오늘은 또 이제 자색양파에다가 가지를 밭에서 가지를 따온 걸 하고 풋고추하고 감자 몇개 채썰어서 같이 가지 야채 볶음을 했는데요. 아, 맛있네요. 여기다가 이제 참치액젓 간을 좀 넣고 슴슴하게 이렇게 볶았습니다. 일단 밥에다가 먹어도 좋고, 밥을 또 비벼 먹어도 좋고, 여러 가지 야채가, 오히려 한 가지 원푸드보다는 여러 가지 야채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, 하루에 사람이 한 30가지 종류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벌써 여기에서 양파, 뭐, 가지, 마늘, 고구마, 풋고추, 또 여기에 이제 볶는 참기름 들어가고, 뭐 벌써 일곱 여덟 가지 뭐 벌써 식용유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복합적인 거 집어넣으면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돼 버리네요. 한 가지 음식에 한 30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데, 그한 가지만 음식 먹었을 때 영양이 밸런스가 안 맞고 영양실조가 되죠.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데, 이런 야채 볶음은 뭐 비타민 A가 풍부한 고추에다가 자색 양파, 또뭐 감자 탄수화물 알칼리성 식품에다 자색 안토시안 색소가 풍부한 자색 양파하고 또 자색인 가지,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식물이 골고루 이렇게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, 볶음 요리이다 보니까 지방도 또 섭취할 수 있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맞는 야채 한 접시라도 아주 여러 가지 영양이 밸런스가 잘 맞는 식사가 되겠어요.